안녕하세요. 노예의 삶은 공부하는 애처럼 공빠TV입니다. 공빠님, 왜 갑자기 영상을 키셨나요? 강원도에 가서 민생 토론회 탐방을 하면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다가 이 내용은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신문 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3월 21일 기사입니다. 제목은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시킨다, 이 제목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만 한 서너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발표한 대로 시행되었다가는 실버타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좀 흥분한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킨다고 그러면 좋아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정책 발표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요. 지난번 정부에서 공동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들어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이 추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양형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그 기사 내용을 먼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산 동구, 서구, 경기 가평, 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것이다. 제가 이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실버타운 분양형을 허용하는 것은 좋은데 하필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곳인데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렇게 인구가 빠지는 곳에만 가서 사셔야 되는 겁니까? 실효성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실버타운을 만들려는 업체들이 과연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실버타운을 지을까요? 지난번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더 K 서드 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규모가 큰 운영업체거든요. 교직원 공제회가 우리나라 자산 운영하는 손가락 안에 드는 짱짱한 회사가 운영한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시설도 좋고 운영사도 짱짱하고 다 좋은데 안 된 이유는 지방에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런 곳에도 지어지는 것은 나쁘진 않겠지만 살고 싶은 곳에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분양형이 왜 폐지됐습니까?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거잖아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인구 소멸 지역에다 분양형을 허용하겠다? 그럼 환영할까요? 그럼 부작용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부작용은 뭐냐면 나이 제한 없이 막 공급을 했고요. 또 만들 때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하겠다 해놓고 실제 오픈했을 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걸 먹히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형을 폐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작용을 없앨 대책을 먼저 세우고 푸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먹튀를 못하게 근본적으로 만들자. 분양형은 50% 분양형, 50% 임대형을 해서 분양한 회사가 분양만 하고 그냥 수익만 챙겨서 가는 구조를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책임을 지게 하자, 그겁니다. 그러게 하고 전국 모든 곳에 짓도록 해야지 뭐 부작용 대책도 없고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만들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실버타운이 기사에서도 개수가 나왔는데 그 개수가 좀 틀리거든요. 유료 노인 홈만 카운트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실버타운 개념에 맞는 것은 유료 노인 홈 플러스 서비스 고령자 주택, 사코즈입니다. 그렇게까지 포함하면 2만 3천 곳이 넘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일본은 실버타운 만드는데 보조금도 주고요. 대출도 다 해주고요. 세제 혜택도 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몇만 개가 세워진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실버타운이 만들어질 만한 유인책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선심 쓰듯이 인구 소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또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네, 먼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을 없애 60세 이상 시인이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누구나 입소 가능해진다. 아주 좋은 내용 같죠? 이게 바로 실버타운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책을 만든 공무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심각합니다. 실버타운 이제 없어집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실버타운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강의를 가거나 자문회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한 10%는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몇 명이나 실버타운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1,35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만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 실버타운이에요. 그럼 1,350명 중에서 한 명이나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우리나라 실버타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주 자격 완화한다고 해서 독소 조항을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실버타운은 없어집니다. 몸이 불편하실 분들이 가실 수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이 수천 곳이 있는데 지금 실버타운 몇 개 되지도 않은 수십 곳밖에 없는 곳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들어가실 수 있게 하면 이제는 실버타운이 요양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고 이렇게 발표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입주 자격 완화한다, 규제 완화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 실버타운 들어가면 편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요양원이 6천 곳이 넘고요. 요양병원이 1,400 곳이 넘습니다. 7,400 곳이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버타운은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곳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요양원과 똑같이 됩니다. 일본에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호형 유료 노인홈이라고 있습니다. 개호형 유료 노인홈은 요양원과 실버타운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자격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개호형 유료 노인홈으로 모든 실버타운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규제 완화를 하려면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규제 완화를 해야지. 그럼 지금 실버타운에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실버타운은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야 되고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에 맞게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실버타운은 건강하신 분들이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프신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나 직원들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입주 자격 완화해서 선심 쓰듯이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버리면 실버타운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입주민들은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받게 된다고 할 경우에 생활비가 대폭 인상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돈 100만원 이상씩은 더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시설도 그렇게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겁니까? 일본 개호형 유료 노인 홈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처음에 그렇게 만들다가 아뜨거하고 지금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토대로 해서 타산지석을 삼지 않고 왜 거꾸로 갑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헛짓거리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말하면 뭐 입주 자격 완화해서 아프신 분들도 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돌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계셔야지 편하신 것이고 건강한 분들은 건강하게 사셔야죠. 우리나라 실버타운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정책자나 대통령님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도 85세입니다. 한 3분의 1이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까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앞으로는 실버타운은 몸이 아픈 분들만 다 누워있는 곳이 됩니다. 그럼 실버타운 요양원하고 똑같이 돼요. 바로 일본의 개호형 유료 노인홈이 딱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일본 실버타운 견학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아 일본 갔더니 요양원이랑 똑같다. 그분들은 개호형 유료 노인홈을 가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건강하신 분들이 들어가시잖아요. 몸이 아픈 분도 들어가시잖아요. 건강한 분들이 나이 드시면 몸이 약해지고 아파집니다. 그럼 다들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다 누워계신 분들이에요. 왜 실버타운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6천 곳이나 있는 요양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 저희 공빠TV 보고 실버타운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버타운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후에 살 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은 실버타운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60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많은 젊은 분들이 저희를 따라서 60세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실버타운 입주 자격 완화해가지고 60세 이상이면 몸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기존에 이제 아프신 분들 다 들어가시겠죠.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 액티브 시니어,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실버타운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수만 곳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버타운 100개도 안 되고요. 저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싶은 곳은 한 30개 정도도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많이 잡아도 6,000명, 7,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회의 나가서 물어보면 한 10%는 살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60세 이상 인구 1,350만 명 중에서 6,000명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우리나라 실버타운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0.05%.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고요. 넓게 잡아도 0.1%도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들지도 않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 지금 한 30개 정도도 다 요양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고령층의 생활 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가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 내용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집이 부족합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합니까? 저는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무료실비 양로원 많습니다. 안 들어가서 문제죠.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기업을 독려해서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 이 집만 만든다고 실버타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버타운 만든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도대체 실버타운이 뭔지도 모르고 실버타운을 만든다고 하고요. 제가 실버타운의 가장 중요한 게 식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아마 이 정책 만든 그분들도 제 이야기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실버타운은요, 공동식당이 없으면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이 정원이 8,8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6,000, 7,000명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 그런 것들은 실버타운이 아니에요. 지금 민간을 독려해서 실버스테이, 시니어를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식당을 필수적으로 갖춘 그런 곳을 만든다면 제가 적극 추천하고 홍보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실버스테이만 만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 내용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 건 또 칭찬해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해 살아야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집을 주택연금으로 했는데 나중에 내가 몸이 좀 약해지고 또 걱정도 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정말 건강해 살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그 주택연금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허용한다. 두 번째, 입주 자격 완화해서 아픈 사람들도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특히 입주 자격 완화에 대한 부분은 실버타운 죽이는 정책입니다.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문가들과 많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시면 가서 돕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발표된 그 실버타운 기사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뒤가 뻔히 보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저희 공파TV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